안녕하세요. 비주얼리즘입니다. 오늘 시간은 그동안 업로드한 튜토리얼들과 다르게 시네마포디를 활용해 3D 환경 아트웍을 만드는 브레이크다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기능들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하는 튜토리얼도 좋겠지만 아트웍을 만드는 긴 작업 과정 속에서 핵심 내용만을 설명하는 영상 콘텐츠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D로 몽환적인 느낌이 나는 환경을 만든 아트웍 작업에 대한 과정과 사용했던 팁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레퍼런스 서치였습니다. 이번 작업은 오랜만에 진행하게 된 3D로 이루어진 환경 아트웍이었는데 핀터레스트를 둘러보면 여러 아티스트 분들이 이러한 작업을 진행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환경을 이루고 식물의 컬러 조합을 통해 몽환적인 느낌이 드는 작업들인데 어려운 테크닉이 필요한 작업은 아니지만 막상 진행해보면 컬러의 조합과 지형의 레이아웃 작업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많은 레퍼런스들을 모으고 퓨어 레퍼런스를 통해 확인하고 참고하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기본 지형을 만들기 위해 저는 시네마포디의 랜드스케이프 오브젝트를 활용했습니다. 랜드스케이프 오브젝트는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다양하게 지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만져줄 수도 있고 또 스피어리컬을 통해 구체 형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각져 있는 지형보다는 부드러운 형태가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주고 랜드스케이프를 복사해서 사이즈를 조절해주고 시드를 통해 랜덤하게 형태를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랜드스케이프 오브젝트의 옥텐 스케터를 사용해서 식물들을 표면에 생성시킬 건데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랜드스케이프 오브젝트를 조금씩 변형하거나 다양하게 활용하면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랜드스케이프 오브젝트의 기본 속성을 유지하면서 스케터를 사용하도록 모든 랜드스케이프 오브젝트를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커넥터를 통해 랜드스케이프들을 하나의 오브젝트로 인식하게 만들고 스케터에 커넥터 오브젝트를 넣어주었습니다. 커넥터를 이용하면 랜드스케이프를 하나로 합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면서도 스케터를 한 번에 뿌리고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배치해주고 호수를 만들어줄 건데 그러기 위해서 플레인을 하나 만들어서 사이즈를 키우고 만들어준 지형의 아래에 배치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연 환경에서는 물 표면 아래에 지면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 더 복사해서 살짝 아래에 만들어줬습니다. 식물은 포레스터 플러그인을 이용했습니다. 포레스터는 가장 대표적인 식물 생성 플러그인으로 간편하게 식물을 생성할 수 있는데 저는 멀티플로라를 만들고 멀티플로라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했습니다. 라이브러리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존재하는데 저는 한 가지가 아닌 세 가지 종류의 샘플을 사용했습니다. 한 가지 종류로는 랜드스케이프에 적용했을 때 그림의 밀도가 높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길이와 형태가 다른 식물들을 섞어주면서 몽환적인 느낌이 나는 아트웍이지만 현실적인 느낌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몽환적인 아트웍이라도 현실 세계를 반영해서 몽환적이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매터리얼은 기본 10D 매터리얼로 생성되기 때문에 렌더러에 맞게 컨버트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디스트리뷰션에서 타입을 서페이스로 바꿔주고 서페이스에 랜드스케이프를 넣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랜드스케이프에 식물들이 생성되는데 저는 옥테인 렌더 라이브 뷰어를 통해 확인하면서 스케일을 적당히 맞춰주고 카운트를 늘려서 원하는 밀도를 맞춰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느낌을 지우기 위해 이펙터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사용한 이펙터는 쉐이더 이펙터와 랜덤 이펙터입니다. 쉐이더 이펙터로는 유니폼 스케일을 -1로 맞춰주고 노이즈를 만들어서 블랙과 화이트 값에 따라 화이트 영역에서는 생성되고 블랙 영역에서는 생성이 되지 않도록 하여 식물의 생성 위치를 컨트롤했습니다. 또 랜덤 임팩터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크기에 대한 베리에이션과 로테이션을 범위 내에서 설정해 주었습니다. 또 식물만 있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메가스캔의 3D 소스를 이용해 식물들 사이로 바위들을 배치했습니다. 메가스캔 라이브러리에서 다운받아서 역시 스케터를 통해 배치했고 랜드스케이프에 입혀준 부드러운 모래 느낌의 매터리얼도 이곳에서 다운받아서 적용했습니다. 풀들과는 다르게 개수가 적어야 하기 때문에 카운트를 적게 설정해 주었고 대신 크기를 키워서 곳곳에 배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쉐이드 이펙터와 랜덤 이펙터를 사용해서 위치와 크기의 베리에이션을 주었습니다.
자연 환경이 느껴지는 HDRI를 불러오고 이제 매터리얼을 입혀줄 건데, 다운받은 바위는 메가스캔 데이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매터리얼이 10D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식물은 매터리얼을 따로 컨트롤해줘야 합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컨트롤하지는 않고 기본 스탠다드 매터리얼로 되어 있는 것을 렌더러에 맞게 컨버트해주고, 노드 에디터로 불러와 유니버셜 매터리얼로 만들어주고, 기본으로 생성된 이미지 텍스처에서 컬러 컬렉션을 연결해 디퓨즈에 넣어줘 컬러를 컨트롤하고, 빛이 투과된 느낌을 만들어주기 위해 트랜스미션에도 연결해주고, 중간에 그라디언트를 애드해주었습니다. 다른 식물들 역시 이렇게 세팅해주었는데, 우리는 컬러 컬렉션과 그라디언트 컬러를 다양하게 바꿔서 레퍼런스처럼 아름다운 컬러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를 만들기 위해 생성한 플레인에도 매터리얼을 적용시켜 줄 건데, 역시 쉽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트윈 스페큘러 매터리얼을 만들어 주고 플레인에 입혀 주고, 노드 에디터에서 터뷸런스를 만들어 준 다음에 펌프에 연결해 주면 바로 이렇게 물결 느낌이 나게 되는데, 파워나 다른 디테일들을 조절해 보면서 원하는 느낌의 호수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만들어준 HDRI는 강하게 사용하지 않았고 적당히 오브젝트들의 형태감이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만 맞춰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에어리얼라이트를 만들어서 곳곳에 배치해주고 움직여보면서 원하는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유용하게 사용한 것은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방법이었는데, 플레인을 생성해서 크기를 키워주고 씬의 다양한 위치에 배치해준 다음에 디퓨즈 매터리얼을 만들어서 입혀준 뒤 디퓨즈와 오퍼시티만 작동되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디퓨즈에는 블랙 컬러를 넣어주고 오퍼시티에는 노이즈를 연결해서 반사가 없는 검은 오브젝트가 환경의 위치에서 빛이 지나가는 경로를 막아 그림자를 생성해줄 수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노이즈의 크기와 컨트라스트의 수치를 바꿔서 다양한 형태의 그림자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생성한 오브젝트에 옥테인 오브젝트 태그를 달아주고 카메라 비지빌리티를 해제해서 카메라에는 보이지 않는 오브젝트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몽환적인 아트웍 작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달을 한번 넣어보았는데, 만들어놓은 HDRI와 에어리얼라이트로는 달의 느낌이 나지 않기 때문에 달 오브젝트 자체에 에미션을 줘서 스스로 광원이 되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작업은 한 장의 아트웍으로 작업했는데, 사실 원래 계획은 영상으로 렌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레스터의 하이포인드를 활용해서 만든 식물에 바람이 불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주고, 달도 랜드스케이프에 굴러가다가 자리를 잡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생각하고 파일을 세이브해놓기까지 했는데, 달은 일 때문에 바빠서 시간이 부족해 렌더까지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한번 렌더까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런 작업 과정에 대한 영상들을 올릴 예정입니다. 저 스스로도 작업에 진행 과정을 컨텐츠로 만들면서 기록할 수 있고, 이런 영상들이 도움이 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비엔스나 핀터레스트 등에 수많은 아트웍 작업들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댓글로 원하시는 아트웍 작업의 링크를 공유 주시면 가능하면 똑같거나 비슷하게 만들어보는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